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이도 당신이시고 허물으시는지도 당신이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사오나 전체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늘이 택해 세우시고 마지막 인류를 구원하시는 중심국가로 선면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930여분의 나라의 외침을 받아왔던 이 민족이온데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었으면 이 민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꺼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꺼지지 않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민족은 분명 희망이 있는 민족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아버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예배 위에도 함께 하시고 시종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받들고 축복 중심가정 김일한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식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전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모든 식구님들이 오늘 상당히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세우신 이도 당신이시고 또 허물으시는 일도 당신이신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오늘 우리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렇게 많은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전번 시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봉독하면서 전 시간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봉독한 말씀 그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리스도 천년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 붙은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붙은 자고 그리고 그 다음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 그 후에는 저가 모든 정사와
정치적인 모든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권세, 그 권세는 세상 권세입니다. 능력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시리니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참으로 엄청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온다는 말씀이니 이 말씀 전체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한 시간에 도저히 드릴 수 없어서 세 번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정말로 깊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그야말로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 인류의 조상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죽은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후손이 번식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73억이나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고 했고 계시록 3장 1절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 죽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는 방법도 삶의 목적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만물만도 못한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이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이 왜 사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그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리스도에 붙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왜 그리스도에게 왜 붙었습니까?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건 도무지 뭡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오늘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셔 세 가지 축복을 주었으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축복 가운데 단 하나도 인간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생육하라고 했는데 산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시조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고 인간 조상을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천 년 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있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은 출애굽기 3장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6절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르시되
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15장에도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모았노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세 번씩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후손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후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펼쳐주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뭡니까? 자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며 그 아브라함을 대하여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후손들을 밤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고 너를 축복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왜 잘 안 나와요? 네. 원래 목소리가 시원찮아서 그래요. 좀 쉬워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노라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기근이 심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애굽에 가다 보니까 바로라고 하는 생마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만 보면 다 자기 것을 취하는 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사래요. 그때는 아리따운 연고로 틀림없이 바로가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일 테니 그대하고 나하고는 남매지간이라고 하자. 여기에서 잘 들어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부부지간인데 남편이 그 믿었던 남편이 남매지간이라고 하고 바로 이게 팔려갈 거를 준비하는 겁니까? 더욱이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팔려갑니다. 끌려갔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아내를 사탄 마귀에게 빼앗긴 겁니다. 빼앗겼던 아내를 찾아오지 아니하고는 하늘에 섭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에게 빼앗기는 것은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으로 탕감 조건을 찾아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팔려갔던 끌려갔던 해와는 그 믿음의 터위에서 하늘이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들 때 쪼개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쪼개서.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드리는데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하고 통째로 드렸더니 설계가 그 비둘기 위에 내려서 사탄이가 간섭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몽주에서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후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그루알 왕 아비멜렉에게 다시 아내가 빼앗깁니다. 아내를 빼앗깁니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 도전 위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명령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참으로 위대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들 이삭이 분명히 아버지와 더불어서 나무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내용을 봐서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이 힘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물어보는 그 이삭이 이미 아버지의 뜻을 몰랐을 리 없어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놓고 그 위에다가 손을 붙들어 매고 얹어서 각을 잘라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냥을 잡아서 제물로 대신 드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문제는 백세에 난 아들이라도 하늘 뜻을 위하여 아깝지 않게 바치었다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여기에 사탄은 항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오늘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할 사람도 없지만 오늘 이 시대에 이삭은 돌아다니면서 뛰쳐나와가지고 나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이려고 그래서 내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럴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상의했을 테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각을 뜯어서 제물로 드리려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정신병 환자입니다. 도대체 있을 수 있습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 노조를 놓고 생각할 때 정말로 감동했어요. 그 때문에 아브라함을 놓고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어땠습니까? 21년 동안 하란에 가서 고역생활을 하면서 얻어진 재물을 형님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형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육하라고 하는 첫째 조건을 첫째 축복을 그 믿음으로 이미 회복했습니다. 번식하라. 이삭은 번식해서 나온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이겠다고 할 때 뜻이 있겠지. 예, 가야죠. 눈을 감았을 겁니다. 그때 하늘이 역사했습니다. 그래 살아났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중심인물들이 가야 할 신앙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고역한 그 재물을 가지고 형 에서를 찾아가서 에서를 굴복시킵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감동해서 에서와 야곱은 목을 얼싸안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가 됩니다.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고 살아야 할 입장이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는 남의 얘기를 보고 들을 줄은 알면서 감동할 줄을 모르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아, 정말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진작부터 배웠고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 생명이 되었으니 생기를 불어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무엇이 아깝겠느냐?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아들이야, 과연 내 아들이야, 그래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고 맡길 수 있어.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요? 하나님이 바로 그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날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새야 이루어지면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뭐 암만 바꿔놓으면 내 목소리가 틀렸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예수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후 아담. 전 아담은 타락해서 죽었고 후 아담은 살려주는 아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는 말씀이야. 토마가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그럴 때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오래 함께 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내가 바로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만든 아담의 시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시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영인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걸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보람을 알고 그래야 새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아버지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도 좀 알아라. 그 말. 예수께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 되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내가 포도나무야 넌 가지야. 전반적으로 말씀한 걸 보면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돌감람나무를 찍어서 참감람나무를 접붙여라. 너도 참감람나무 되라 그 말이야. 그 참감람나무가 되면은 내가 누구냐? 나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 또한 하나님 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시편 82편 6절에서 역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동적인 얘기예요. 이걸 들어만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두가 왜 살아가느냐? 예수 같은 인간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같은 영혼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인생은 살 때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실체가 되어야 하니 그게 신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시공을 초월해서 천주를 주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죽음이 아닌 겁니다. 육신을 받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성화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참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야. 성화지 죽음이 아니야. 사망이 아니다. 성화입니다. 성인성자 화할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성인처럼 되어야 됩니다. 예수나 석가모니 같은 성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성인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인이 된 다음에 이제 뭐 하라는 말이냐? 번식하라. 번성하라. 이 말이 뭡니까? 개성을 완성한 인간에게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내가 자식은 너희들을 창조하고 너를 창조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도 내 자식을 낳고 느껴봐라 그 말이야. 느껴라. 그 축복까지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자기가 자식을 낳을 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뭣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식을 낳는 모습을 보고 나니 내가 내 자식 너를 낳을 때보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느낌이 달라. 그 느껴봐야 알아요. 다시 말하면 손주를 볼 때와 아들 볼 때하고는 차이가 많아. 여러분 마음속에 동감하시는 분이 손주를 보신 분이 아마도 동감하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이 번성하라고 하신 겁니다.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동거하라 그 말이야.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런데 이때 왜 어떻게 하냐. 오늘날처럼 짝지어가지고 그저 살다가 어떻게 보니까 자식이 나오는 거 그거 하나님의 자식인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자식은 내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의 영혼이 되고 아내가 하나님의 영혼을 소지했을 때에 그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어가지고 자식을 낳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식을 낳을 때는 되는 대로 살다가 되는 대로 나누면 어떤 자식이 나오고 되는 대로의 자식이 나와 별 볼 일 없는 자식이 나와. 저는 이거를 오늘 젊은 2세들에게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어요. 아 정말이요. 그대로 철없이 살다가 낳은 자식하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낳은 자식하고 비교해봐라. 천지 차일 것이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타교가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보다도 따라갈 수 없는 타교를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 우수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함부로 낳아서 안 될 일입니다. 함부로 살다가 낳은 자식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바람 피워가지고 난 자식은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일찍이 백일정성을 드리고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식의 씨앗이 정자인데 그 정자가 74일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100일 동안 정성을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 자식은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가 자식을 못 낳는 며느리였다고 한다면 사랑받기 틀렸어. 바람 펴가지고 난 자식 더 사랑받기 틀렸어. 그러나 그 며느리가 효성을 다해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아놨어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면서 응답 받아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렇게나 동물처럼 교미시켜서 낳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아, 이러고 보니 나도 정말로 한번 정성 들여가지고 한번 낳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죠. 정말이에요. 그러나 안 됩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대부분 끝났어요. 여기에 몇몇 분은 참으로 귀한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르고 심서가지고 자기 아내를 생각할 때 어떠한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 아내는 하나님의 딸이야. 남편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비밀이 크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 5장 31절로 32절까지 실로 비밀이 크도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 비밀이 크도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이 남나. 에베소 5장 31절. 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큰 비밀을 깨우치고 아내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루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비밀도 알지 못하고 나이가 먹고 성장했으니까 두 사람이 같이 살다가 보니 자식을 낳았어. 이게 짐승과 뭐이 달라요? 인간이 달아에서 금수보다도 더 부패한 인간이 됐다고 하는데 뭐이 달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을 뭐로 보느냐?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인간들을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하라. 기가 막힌 얘기야. 인간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하라. 음란을 버리고 아내 사랑할 줄을 알아라. 자, 이 말씀은요, 두고도 생각해 봐야 돼요. 젊어서 혈기가 왕성하고 할 때 자기 되는 대로 살다가 자식을 낳아놨어요. 되는 대로 만들어 놓고 훌륭한 자식으로 기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훌륭한 자식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만들 때부터, 아니 만들기 전부터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 취할 줄을 알라.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이해 못하는 분이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해줬나요? 누구에게 해줬어요? 누구에게? 아담과? 아니야. 하와는 그때 있지도 않았어. 성경을 잘 봐요.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대하여 뭐 하는 것이 좋지 않아?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한지라 아담을 어떻게 하고? 깊이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누구를 만들었다? 해와를 창조했어. 21절에 가서, 창세기 2장 21절에 가서 그때서 하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내용은 누구에게 했어요? 아담에게 해준 거요. 아담에게 해주고 뭐라, 무슨 얘기야? 아담아, 앞으로 네 아내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될 때 결코 완성하기 전에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내를 뭐 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아내를 뭐 하라고? 내 아내를 내가 정말로 거룩하게 생각하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뭐 할 줄 알아? 아이, 금방 했는데 아내를 취할 줄을 알아라. 야, 아내 취할 줄 알고 아내하고 취했습니까? 그거 다 모르고 자신을 낳잖아. 이게 문제예요. 너무나 지나친 얘기로 들어가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래서 비밀이 그도다. 아내 취할 줄을 알아라. 여러분,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예수님이 이때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가르쳐 줬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아내들이여, 너의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라.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해라? 죽게 하듯 해라. 남편은 누구다? 남편은 아내의 뭐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이런 말씀을
그런데 주 안에서 아내가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라는 말이야. 이거를 뒤잡아 말하면 남편들아 뭐하라고? 뭐하라는 거요? 남편들아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그러고 대들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기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으면 남편들아 복종하도록 바르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까? 맞다고 생각하거든. 아멘. 아주 아 정말로.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아니 성경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왜 이걸 몰라?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내용이 있는데 왜 몰랐어?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뭐하라고?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하라 그 말이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 아내가 뭐라고? 몸이다. 몸 대신 교회니까. 그럼 아내는 어떻게 돼요? 아내는 어떻게 돼요? 정말로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그리스도처럼 대하라.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라고. 왜?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넣으셨냐? 하나님의 씨를 넣어줬어요. 하나님의 씨를 인간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씨를 넣어줬으니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미움이라는 건 없어야 돼요. 모두가 사랑이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 생각해 보세요. 가끔 좋은 생각을 합니다. 속내복을 벗어가지고 내복 벗었는데 아무 데나 갖다 놓아요. 내 던지죠.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내놓는 속옷에 지저분한 게 묻기도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나는 말지 않는데 아내가 갖다 콕 빼봐라. 그 옷을 차곡차곡 갖다 해놔줘. 그걸 입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참으로 고맙구나. 누가 이렇게 나를 위해 해줄까? 그런 생각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살았을 때 그걸 느껴야 돼요. 죽은 다음에는 느끼고 싶어도 못 느껴. 남편이 죽은 다음엔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생각을 할래도 할 수가 없어. 땅을 치고 통곡하면 뭐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내가 남편 사랑하기를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딸로 생각해. 그러면서 위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몸을 놓고 생각해보면서 여러분 저는 그런 때가 가끔 있어요. 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참 여러분 제가 지금 40년을 넘게 안면마비를 앓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45kg까지 떨어졌어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 시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저는 대중 앞에 나타날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왜 대중 앞에 나타나냐? 하나님, 나는 용기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나는 나왔습니다.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고백하면서 나온 거예요. 참 얼마나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 호흡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음식을 먹고 내 마음대로 합니까? 맥박을 심장을 내 마음대로 뛰게 합니까? 머리끝이 한치라도 내 마음대로 더 성장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내가 내 몸을 아무것도 오장육부로 되어 있는 내 모습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몰라. 1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 하나 가운데 30억 개의 정보 칩이 있는데 천 권의 책을 만들었을 때 천 페이지를. 이게 바로 인간의 몸인데 이 인간의 몸이 내 몸이더라 그 말이야. 그런데 이걸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지어주신 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지. 내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 둘이 살다가 보니 자식을 낳았어. 그 자식 내가 낳고 싶어 낳았어요. 좀 웃기는 얘기죠. 제가 기도실에 요새 낳은 이제 돌날 지나간 손주가 있는데 이놈들 사진을 하나 찍어서 기도실에 갖다 놓았어요. 기도할 때 보니까 아, 참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그런데 내가 저놈들을 어떻게 만들었나. 아무것도 내가 만든 게 없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진정 참다운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미움이 없어. 따라서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읽으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니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누가복음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왔다 갔다 하네요. 누가복음 17장 21절로 25절까지 내가 보세요. 없으면 내가 있고 천국은 아멘.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내 가슴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물론 내 가슴속에도 있죠. 너희 안에. 너와 너 사이 너희들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미 천국은 우리 사이에 있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요한일서 4장 4절에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게 아니다. 천국은 이루는 것이다. 믿고 행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네요. 간단하게 결론을 하나 짓고 다음에 또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후아담으로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후아담으로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삼대 축복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아주 또 안 해야 된다고 하거든 아멘. 예수님도 생육하라. 그 다음에 번성하라. 만물을 주관하라. 그럼 예수님이 번성했어요? 못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안 해야 된다요. 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어째서 그리스도가 결혼을 안 해야 됩니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 그게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또 따르면 세례가 있으니 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디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세례가 내리면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례를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나 받을 세례가 뭐라고? 있다. 아니 세례 받으신 분이 뭘 또 세례를 또 받아? 그러면 남아줄 세례가 뭡니까? 성경의 구약에 보면 너와 나 사이에 할례를 받아라. 영원한 표징이다. 사마의 피를 모아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를 통해서 세례를 줬어요. 할례 세례를 줬으면 이제 뭘 줘야 돼? 이제는 성례를 줘야 돼. 내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신 분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짝 지어주기를 원하셨던 그 짝을 지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게. 그게 어디 있어?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좀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에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는가.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크게 한번 읽어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결혼식에 와가지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말은 그 결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욱이 마리아 어머니를 대하여 여자여가 뭐요? 여자여가 뭐요? 그때 나이가 33세가 다 됐어요. 그때는 나이가 어려도 결혼하는 때야. 16살이면 하던 때야. 성모 마리아가 13살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3살이 됐는데도 결혼에 대한 생각을 어머니가 안 해주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 마지막 날에 나는 어디에 하나님이 되었다? 가족의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가족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지금 가정하고는 거리가 먼 거 있잖아요. 가정하고 거리가 멀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어찌 생각해보면 1,000남 중에 한 남자는 찾았는데 1,000 여인 중에 한 여자는 찾지 못했다고 전도서 7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축복을 받았어야 돼요. 두 번째 번성의 축복을 받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와서 받아야 돼. 그것이 계시록 19장에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 잔치입니다. 6절로부터 8절까지 어린 양 잔치가 다시 오셔서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다시 와야 한다는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씀 인간들아 제자들아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게 함부로 하는 것 아니야. 결혼이라고 하는 게 자격을 갖춰가지고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더불어 연합하는 것이 큰 비밀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11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 사람마다 19장 11절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있죠. 아 무슨 얘기요? 아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타고난 사람이어야 받는다고 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된 고자가 있고 스스로 된 고자가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된 고자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 하는 말이 아무나 받지 못해. 받을 만한 사람은 받아라.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결혼하기 전에 자격을 갖추고 결혼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이에요. 개성을 완성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말씀을 놓고 개성 완성이 뭐냐. 방금 말씀한 것처럼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 하나님을 귀히 여겨. 인생을 마치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건데 왜 살았을 때를 못 느껴. 그리고 누가 귀한 줄 알아야 돼. 상대방 귀한 줄 알아야 돼.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를 귀한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자식 귀한 줄 알아야 돼. 자식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야 돼. 그 가정이 뭐야? 사회야. 사회의 천국. 그리고 국가 그리고 세계를 천국으로 화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니라 한 겁니다. 그 천국이 어디서 이루어야 한다고?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땅에서.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9절, 땅에서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이 인생 기간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붙은 자가 누구냐? 말이요, 붙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 달라붙은 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수많은 도인들이 있어. 그 도인들이 예수님과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몇 명이나 돼가는가? 유다서 1장 14절에 여러 만 명이라 여러 만 명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계의 도인들이 땅 위에 왜 오느냐? 지상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천국을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지상에 많은 성도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찾아. 아니요, 아니요. 잘못 봤어. 전령계에서 땅으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땅으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땅이 그렇게 소중해서 온다는데, 땅에 살고 있으면서 영계 무조건 가겠다고, 천국을 무조건 가겠다고 그러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 맺힌 수많은 선한 영들이 가보니까, 아, 내가 살고 있었던 땅이 천국의 기지구나.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아무 개나 아무에게나 달라붙어 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마지막 날에도 그런 영인, 내가 내 영을 각인에게 부른 물 붓듯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윤회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간 영혼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아세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한이 맺혀. 근데 내려가고 싶은데 달라붙을 데가 없어. 왜? 상대의 기준이 맞지 않으면 아무에게나 달라붙지를 못해. 원리 원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붙지 못하고 누구에게 오느냐? 자기 후손이나 자기 부모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 120가정에 김봉기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겁니다. 오늘 송영 장로님이 오셨는데, 송영 장로님하고 제가 수원교회에 있을 때 일이에요. 80 먹은 바로 김봉지 씨의 장모인데, 장모가 미쳤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아지에게 원근상 씨하고 제가 몇 사람이 갔습니다. 기도해 주라. 다리가 딱 보니까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귀신이 붙었는데 딸이 들어왔어요. 딸이. 제가 딸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땐 제가 총각입니다. 총각인데 80 먹은 할머니를 반말로 명령을 해요. 내가 옆에 같이 갔던 사람이, 이 사람은 예의도 없나 그럴 거예요. 나는 노인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인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리 와. 막 들어가니까 도망을 쳐요. 이리 와 앉으라고. 내가 꼼짝없이. 내가 누구야? 말을 안 하려고 그래. 내가 묻는 말에 너 대답을 안 하면 되냐? 너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몰라? 그랬더니 안 돼. 누구야?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요. 귀신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그분하고 나하고 어떤 관이야?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지금 말하는데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누구야? 그랬더니 딱 말하기래요. 딸입니다. 이름을 했는데 딸이야. 그 이름을 대는 그 이름을 가지고 얘가 아무개는데 그 이름 뭐요? 그랬더니 딸이요. 옆에서. 근데 이 딸이라고 해서 재미가 있어서 하나도 물었어요. 너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 난 모르잖아. 어떻게 죽었어? 물었더니 키니네 먹고 죽었대. 키니네. 키니네가 뭔지 아시죠? 네? 학질 약이에요. 그걸 한 오금 떨어지고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천력안에다 갔다가 놨다는 거야. 그런데 와서 울면서 하는 거예요.
철간이 답답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를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께 왔다는 거예요. 그러길래 그러면 내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해야 된다. 너 어머니는 하나님이 선택하던 귀한 분인데 그분을 괴롭혀야 되겠느냐? 떠나야도 가서 갈 데가 없다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를 정해줄게. 가거라 그랬더니 어디로 갑니까? 그러길래 너 가가지고 할 일이 있어. 38선 넘어가라. 기왕지사 큰 사명을 줘야지. 38선 넘어가서 그때 당시에 김일성이 있거든. 김일성이 부인한테 들어가. 명령받고 들어갔으니까 자신 있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하여 역사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겠대. 가는데 배가 고프대요. 배가 고프대요. 꽤 음식을 한상 차려줬어요. 먹으려고 갔다 딱 하는데 내가 같이 간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먹을 때 오른손으로 못 먹고 왼손으로 먹을 거다 얘기했어. 아니나 달라 왼손으로 막 그냥 먹는데 미친년처럼 먹는 거야. 내가 먹은 다음에 상을 물려놓고 자 그럼 이제 출발해 떠나라. 그랬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일어나요. 한 사람 뭐 빨리 가 대문 닫아. 대문 쫙 닫아서 뒤쫓아서 저도 나갔어요. 80 먹은 할머니가 세상에 그 돌담을 짬뿌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걸 보면서 귀신이 바로 힘이 이렇게 있구나.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 걸 붙들어가서 때리고는 정신없이 쓰러지길래 데려다 놓고 안수를 하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 엄청난 일들이 많았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국민연합의 김학영 씨라고 하는 분 알죠? 아는 분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 미안합니다. 원래는 이름은 안 되려고 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 처제가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 참,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길래 기도실로 들어오라. 데려다 놓고는 내가 찬송할 때 같이 우리 찬송하자.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증세가 일어나더라도 막 해. 마음대로 해. 울고 싶으면 울고 해라. 마치 무당처럼. 나는 춤은 안 추고 춤만 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하는데 막 나와가지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끊고 너 누구야? 참 이게 뭐요? 이게 웬일이요? 7살 때 같이 목욕을 하던 친구인데 물에 빠져 실종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소원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뭐야. 하, 정말로 옷이라도 한 벌 해줘서 때때 옷 한 번 입고 그거를 타월에도 달래. 그래 무당이 하는 짓을 이해했어요. 그러길래 야 미친년아. 네 반말 했어요. 욕했어. 미친년아 네가 지금 옷 입어가지고 뭐 할 거야.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다. 뭐냐면 내가 옷을 세 벌을 해줘. 때때 옷 세 벌을 해줄 테니 그 옷을 가지고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주어서 이거를 입고 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한풀이를 알고 가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아주 예쁜 옷을 세벌을 해가지고 고아원에 가서 해줬어요. 그리고는 괴로움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나가지고 축복을 받고 일본에 가서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서 바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만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500나하니라고 하는 윤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윤회. 다음 시간에부터 윤회에 대한 내용과 제일의 무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은혜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원래는 여기까지 모든 말씀을 다 했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들 하시다가 세상에서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가정의 천국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함께 손잡고 나와서 말씀 듣고 자식들과 더불어 가정의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 2장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다 같이 박수. 이 땅에 나는 태어나 자유. 처음 나오신 식구님 소개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엄재복 식구님이 인도하신 김진섭 새 식구님 어디 계세요? 일어나시죠. 잠깐. 네, 박수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임한수 새로 나오신 식구님 어디 계세요? 임한수. 네네,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인원 시구님 선호하신 이인원, 예,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시면 이름을 대주세요.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여 같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귀한 줄 알고 있으면서도 아내의 귀함을 모르고 남편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소상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이 어디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땅 위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올라갈 수 없는 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여기 모일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아로새겨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손색 없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서 아버님 보고도 느끼지 못하고 듣고도 알지 못하며 그리고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몰라왔던 지난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 사람도 예배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 백성들 되고 하늘 가정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특별히 진진, 김진섭, 이만수, 이인현 여기에 귀한 당신의 아들들이 아버지 앞에 처음 나왔습니다. 아버님 생각하오면 너무나도 여러 가지로 아버님 익숙하지 못한 분위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생은 반드시 이러한 내용을 알고 가야 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전하여 싸우니 그 마음 속에 더 많은 진리를 알고 더 많은 말씀을 흠모하게 하시고 아버님 저들만이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화목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아들 딸을 아버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오며 아버지께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온 손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축복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은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만나는 시간에 더 많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와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말씀의 축복을 받고 생활의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사랑의 끈을 놓지 않게 하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의 거룩하신 성원을 받들고 축복중심 가정 김일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뢰사옵나이다. 아멘.